자, 오늘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할 차례거든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아래 법조문이 나와 있죠. 제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0조 1항을 보시면.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부터 보면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우측에 보니 내용이 나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 속이는 거를 빼면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 속임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망이 있어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것이 꼭 적극적인 행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는 것은 기망이고,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죠?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사기일까요? 만약 이것이 분양받는 사람에게 고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면 암소리 안 하는 것도 사기겠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할 때 그 아파트 옆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생각해보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는 현장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현장은 용인시인데 분양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게 현장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베란다 문을 탁 열었더니 앞에 그냥 공동묘지가 막 디글디글디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파트 제가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 분양을 했다면 이것도 기망이고 사기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아니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 있다는 점은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기망이기 때문에 사기다. 이런 식의 판결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망이 있다 해서 무조건 사기냐? 많이 속여보셨죠, 사시면서? 아니? 저는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를 제일 많이 속여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속이지만 속인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로 처벌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속이는 것이 다 기망이고 사기인 것은 아니고 요 속이는 것이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씁니다.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야
이것이 위법한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모든 속이는 행위가 사기인 것은 아니고 속이는 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 음식 맛있어요? 그랬더니 끝내주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믿고 음식을 시켰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럼 그 아줌마는 저를 뭐한 거죠?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그 아줌마를 검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고 요 음식물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속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자,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분양받으러 가가지고 아저씨 요 상가 장사가 잘 될까요? 물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끝내주게 잘 된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분양받고 보니까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그걸 사기냐? 물론 장사가 안 되는데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망이긴 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만 대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그 아파트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자, 이렇게 정적이 그러시지. 자, 암소리 안 하는 침묵이 사기고 기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이 아니라 1억 5천입니다. 말할 머리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한 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죠? 또 아니면 갑이 이 아파트를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적극적으로 1억 5천에 사세요라고 했더니 을이 좋다 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기망은 맞아요. 위법한가요? 만약 이것도 위법하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가 있겠죠? 위법한가요? 위법하지 않죠. 왜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측 하단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요. 매수인의 목적물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고 뭐 높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은 뭐가 될 수 없냐면 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 청자를 팔았는데 이것이 진품이 아니라 가짜임이 밝혀졌거든요. 이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자신도 가짜란 사실을 알면서 진품이라고 했어야 사기인 것이고 자기도 진품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짜임이 밝혀졌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고의해야지만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어요. 사기인가요? 빌린 돈을 안 갚았어요. 사기예요? 빌린 돈을 안 갚았습니다. 사기일까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고의냐 과실이냐 나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데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요량으로 고의로 빌린 것이라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그 최용만이라는 씨름 선수인가요? 격투기 선수. 이 사람이 1억을 빌렸다가 1억을 변제하지 못해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사기로. 그러면 결국 우리 재판부가 봤을 때는 얘는 돈을 안 갚는 것이 과실이 아니라 뭐란 얘기? 고의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릴 당시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봅니다. 근데 소득과 재산 상태를 봤을 때 1억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뭐죠? 고의이기 때문에 뭐로 취급하는 거죠? 사기로 되는 거죠. 그 뭐죠? 갑자기 서태지 아이들 양현석하고 이준호인가요? 모르시죠? 그 최근에 서태지 아이들이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이 세 명인데 이준호가 서태지 아들 멤버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가지고 사기로 고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태로 봐서 사기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사 처벌받을 위기니까 양현석이 돈을 대신 내줘가지고 뭐죠? 그 처벌을 면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기냐 아니냐는 고의냐 과실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요.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고의하지만 사기가 된다는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듣다 보면은 야 저걸 사기를 당하나 저런 걸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 보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10억을 헤쳐먹었다, 5억을 헤쳐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억을 뜯긴 사람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넘어갈 정도였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네, 강박입니다. 먼저 강박 볼게요. 자, 강박. 해약을 고지했더니요,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강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약을 고지한다는 거예요. 뭐, 때려주겠다. 집에다가 불지르겠다. 네 비리를 언론에 보도하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다 그러면 X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효가 되는 이유는 왜 무효가 되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길을 지나가는데, 아,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몸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뚜려를 맞을까봐 공포심을 느끼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3만을 줄까. 그러다가 아,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 3만을 줬다면 이거는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이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얘기가 다른 거죠. 뭐 칼을 들면 들고 3만원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주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놈은 뭐예요? 미친놈 뭐예요?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을 겨눈 것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돈을 줄지 말지를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못해요. 따라서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위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강박의 위법성 둘로 나뉘게 됩니다.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요. 만약에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살해하겠다고 해서 1억을 돌려받았다면,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지만 살해하겠다. 뭐가 부당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뭐가 나오냐면 고소고발이 나와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근데 문제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는 뭐 한 거죠? 정당한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뭘 취득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그럼 이것이 위법한 강박이 되느냐 문제는 결국은 합의금이 적정한가 아닌가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니까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고소하겠다고 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익이니까 위법한 강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 고의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라는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만약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다시 법전을 보시면 100페이지에 110조 2항입니다. 자, 100페이지에 110조 2항이에요. 자, 읽어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그죠? 110페이지에 110조 2항입니다. 110페이지 110조 2항입니다. 100페이지네. 아, 100페이지입니다. 헷갈리네. 100페이지 110조 2항이에요. 다시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지 못했다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했을 것이냐?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이고요.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병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은데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저번 주 했어요.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설명 들었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란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실수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교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뭔 개소리인가 싶죠? 그죠? 이게 민법이 국어가 될 수 있어요. 요겁니다. 수단이 부당하다면 뭐 하다고요? 위법한 거거든요. 그럼 결론 부분 보시면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밑에 줄.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강박이 뭐 한 거예요? 위법한 것이니까 수단으로서 부당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5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은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문장이고 무슨 뜻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맞출 수가 있는 문제죠. 자,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 완성된 의사를 을에게 보낸다 발신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발신된 편지 을에게 도착한다 도달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요지하는 단계가 있겠죠. 총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요 요지주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게 뭐죠? 표백주의인데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해요.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이 도달주의고요. 예외는 뭐냐면 발신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예외적으로 뭘 취합니까?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108페이지 중간에 의사표 효력 발생에서 111주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우측에 보시면 자 그러면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됐다는 입장이고요. 조심할 것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뭐까지는 필요가 없냐면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 그래서 교재 50에 보시면 도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달한 때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판례 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4번 격지자와 대화자는 교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리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가 발신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격지자고요.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되면 뭐죠? 대화자고. 결론은 격지자는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가 발신주의지만 대화자는 항상 예외 없이 뭐죠? 도달주의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입증 책임. 누가 입증을 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되는데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하면 되는데 표의자 입장에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주고요. 조심할 것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달된 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추정하지 않지만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정 내지 간주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에서 4번 의사표시의 철회가 나옵니다. 자,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예요. 따라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지만 도달되기 전에는 요 사이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그런데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불착하게 되면 갑 표의자가 불리익인 것으로 추정 불리익으로 보게 되고요. 4번 발신 후의 사정 변경이란 말은 뭐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뭐가 나오냐면 발신주의가 나와요. 발신주의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에게 뭔가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이 자신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사실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럼 답장이 뭐가 있느냐?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먼저 최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장인 갑의 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고요. 의리가백에 먼저 뭘 했냐면 청약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가 되죠? 발신주의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공사의 송달이 나오는데 113조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하여 송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11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언제 하는 거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하냐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나와요. 일단 수령능력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지 능력을 말하고요. 누가 수령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예요.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113페이지 대표이지 풀어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노인된 의사표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부터 보시면 5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 수취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말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4번 피해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인 효과가 생기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대리는 뺄 겁니다. 대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무효와 취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몇 페이지죠? 1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